로봇 극장 결혼식 전 계곡 파티 썰풀이를 물총 가져와! 어, 도전한다는 건가? 찍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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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쐈어 진짜 그만 그만 잘못해 마니또라는 제도가 안에서 쓴다. 누가 봐도 와나나가 준 선물이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와나나 인형이었습니다. 당신의 마니또 하트. 마니또가 대놓고 로아님이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해요. 고기를 따게 이거 드세요. 당신 제 마니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자 괜찮으세요? 왜 저를 잡아주시죠? 당신 제 마니또. 아니요 아니요 그냥 너무 지금 잡아준 거예요. 화기 빌런이 화기 한가 장 문화 컬처 C.U. 내 차례 N.T.U. 네 마르코가 M 컬텀 쇼크 낙조님이 손을 이렇게 사라집니다. 개 쩔었어 개 멋있었어 파워치 멋있죠. 메인이었던 이제 마니토까지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이제 마지막 설입니다. 마지막 설은 당연히 이 술자리 이야기가 되겠죠. 술자리에서는 뭐 재밌었어요.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하기애애하게 이제 그분의 요청으로 인해서 스트리머명은 모자이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여성 스트리머분이신데 술이 약한데 술이 좀 많이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님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님이 취해가지고 막 몇 살이세요? 아 저는 27살이요. 아 전 살이기 때문에 말 놔. 아 알겠어. 야 어 그래 너 되게 착하다. 근데 너 몇 살이야? 아 나 27살이에요 아 난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이 사람이다. 이런 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과 초면이었기 때문에 핑퐁처럼 다 받아줬어. 어어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그렇죠 어 갑자기 내 어깨를 탁 치네. 아 근데 진짜 와나님 갑자기 말도 안 나. 와나님 진짜 이런 거 어떻게 다 받아주시지? 그걸 알고 싶단 말인가? 죽으면 천당 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근데 몇 살이죠? 27살이요. 고맙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실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정현이요. 아유 이렇게 다 봐요. 죽으면 천당 가실 거예요. 나이는 어떻게 되죠? 아, 제가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러는 건데 저 진짜 내 이유를 칠지도 몰라요. 그럼 저를 말려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말려드릴게요. 아 정말 착하시네요. 죽으면 전부 천당 가실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표정을 쫀득이가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나 보여? 네, 27살이요. 네, 정현이요. 내가 딴 자리로 가 있으니까 왜 도망갔어? 내가 손짓해서 그래. 아, 아니에요. 뭐야 뭐야 그런 느낌도 아니야. 손 잡으면서 너 진짜 죽으면 천당 갈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름이 뭐예요? 아, 정현. 나이는요? 27살이요. 아, 정말 착하시네요. 죽으면 천당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밤이 깊어갖고 하나 둘씩 잠들러 갔고 제가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잠들었을 거예요. 한 6시쯤 다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한 네다섯 명이었어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쩐두기가 좀 오랫동안 있다가 되게 자라고 하겠다고 마루에서 그냥 이불 펴고 자는 거야. 그때 아마 나랑 보나님이랑 마루코랑 로봇형이랑 새초롬님 그렇게 있었나 마지막에? 마지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참 대화하다가 쩐두기를 봤는데 놀랬어. 쫀득이가 불빛이 있으니까 이불 끝까지 아니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있는데 그 위로 파리가 다섯 마리가 날아다녀. 야 씨발 죽은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웠어. 아니 씨발 머리 끝까지 이불 하얀 이불 덮고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대여섯 마리가 날아다니고 막 아무튼 너무 놀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대화하면서 날이 저물고 이제 저도 잠에 들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님에게 잘 주무셨냐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셨냐고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참고로 이분은 기억 안 나셨는데 다른 분이 알려도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 되었고 저는 이제 또 150km를 달려서 집으로 왔습니다. 하기 전에 약간 외전으로 한마디 하자면 아침에
저는 이제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잤어요. 산새 소리, 풀벌레 소리, 맑은 산의 아침 공기. 옆에 보니까 쫀득이가 나와있어. 형. 엄지손가락 잠잠 뿡. 아 씨발. 그거 세 번 당했어요. 설마 또 방구가 나오겠어요? 살이 달릴만 했다. 뭐 2차로 로아님을 필두로 한 대여섯 명? 다섯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카페 2차 가고 그랬는데 그건 뭐 특별한 설은 없었고 재미있게 놀다갔고 집에 와서 저는 이제 와서 샤워하고 물에 젖었던 거 빨래 돌리고 말리면서 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차란. 썰풀이 하는데 거의 뭐 한 시간 반 넘게 걸렸네요. 뭐 유튜브 엔딩 각을 좀 잡아줘야 편집자들도 뻔하겠죠? 자 오늘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요? 파리, 완화나인형, 컬텀, 파기에 파우치를 보십시오. 도르마무, 코엘보. 정말 천당 몇 살이세요? 파리, 존드, 시체, 폭발. 이런 키워드들을 잡으면서 유튜브 바이 유바 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엔딩으로 보여드릴 사진이 또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분의 술주정 하고 있을 때 옆에 내 표정. 쫀득이가 찍고 있을 때 봤어. 너 씨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거야? 옆에 그 와중에 술 처먹고 있어. 참고로 개센 술은 차밍조가 가지고 온 이 술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지만 차밍조는 정상적인 얼굴로 사진을 찍는 게 불가능한 친구예요. 근데 그나마 멀리서 찍힌 거 겨우 하나로 멀쩡한 얼굴 좀 빵떡으로 나오긴 했지만 우쭈하다니에요. 차밍조가 멀쩡하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나마 아 진짜 디스가 아니고 저주에 걸렸어 얘는. 선글라스 해먹 멀쩡하다고요? 글쎄요 그 선글라스 안에 눈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를걸? 지나가는 사진마저도 절대 한치에 용납하지 않는 저 철저한. 저는 사실 이날의 베스트 사진이 이거라 생각합니다. 돌림 머리가 너무 웃기게 나왔어. 사람들이 이거 무릎이니 뒤에 차밍조 또 엽사 나온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이거 무릎이 돌림 머리 웃고 야 그 와중에 머리라고요? 이러고 있어. 배 아파. 아니 저 각도에는 약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딱 당겨지는 거 있잖아. 그래서 각도에 죽여서 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라고. 쫀득이 FPS 시점. 물 충전. 우리 안다. 쫀득이가 빌런이 자꾸 협박하는 거야. 일로 와 총 맞으라고. 이때 물이 스피커에 물이 들어가서 마이크 좀 먹먹합니다. 내 친구를 놔줘. 빠밤. 내 친구를 놔줘. 내 친구 광석이를 놔줘. 총 내려. Nope. 아무튼 그렇게 잘 놀았습니다. 아 맞다. 뭐 끝마무리로 저주받은 차밍조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이거 넣어주세요. 저주받은 차밍조의 사진. 없어. 잘 보냐고. 아 형 아니 아니야. 한 번이라도 멋진 표정. 정상적인 멀쩡한. 아니야 멀쩡한 표정. 아니야 멀쩡한 표정. 아니야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아니 멀쩡한 표정. 없어. 아니 형 아. 자기 스스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멀쩡한 표정을 지을 수가 없다고. 힘들다고. 그리고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